다음 알이 근처에 있을 거야. 말하는 전령을 맡고 있어. 이번엔 우리가 어머하지. 소자, 앞쪽에 다수의 경멸자 활동이 보인다. 우리가 뭘 쫓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놈들은 우릴 방해할 거야. 그대의 창조물들에게 너무 민감한 보아하니 이제 새 주인을 따르는 것 같구나. 날 처음 꿈의 도시로 데려왔던 것을 기억하나? 기억한다. 누나에게 줄 선물을 찾았던 것. 누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. 계속 집중하자고. 재단이라 언제나 좋은 징조지. 과연 그럴까? 정신 바짝 차려, 소자. 에테르 오염을 충분히 모으면 방어를 뚫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. 너희 쇠퇴한 대공은 이런 일에 경험이 많지. 그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다. 경멸자들이 목격자에게서 새로운 명령을 받은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? 꿈의 도시 구석구석 최대한 독을 퍼뜨리려는 거야. 아마도 제 창조주를 닮은 거겠지. 목적 없는 갈망이랄까. 조용히 좀 해줄 수 없나? 저기 문제의 원흉이야. 놈들도 알을 쫓고 있는 건가? 저 녀석도 말끔히 차지. 저 방어 뚫을 수 없는 건 아니야. 놈들의 독을 역용해봐. 여왕이 꺼리는 건 이해한다. 하지만 그대는 목격자의 명령을 따른 적이 있지. 이번에는 왜 그러지 않지? 내 친구들을 죽이고 최후의 형체를 불러오라는 건가? 사양하지.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소원. 전에도 그런 소원을 빈 적이 있고 많은 죽음을 초래했지.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단 거 알잖아.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지. 그만, 됐어. 여왕님께서 기다리신다.